보통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자, 산체스는 어떤 선택지로 출발을 할지. 선수마다 어떤 성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산체스 역시 파란 공. 짧은 바깥 돌리기. 자, 이동 동선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좋죠? 네. 산체스의 성공입니다. 자, 이 초구 공략법도 보면은 해가 갈수록 발전이 됩니다. 네. 자, 파란 공이 단장 단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아주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배제시켜놓은 공격이죠. 그렇죠. 자, 5 쿠션으로 초구를 성공시켰고 코너를 짧게 돌아서 좋죠? 네. 연속 득점. 자, 일단 첫 번째 세트 기선 제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 4라운드까지 SY가 SK렌터카 상대 전적은 3승 1패.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고요. 자, 지금은 안으로 갑니다. 네. 와, 안으로 길게 잘 쳤어요. 하면서 득점. 자, 그리고 무엇보다 흰 배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음 네. 공 또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선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짝 건드리면서 다음 배치에 대한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는 산체스. 네. 자, 또 한번 안으로 짧게 네.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 가능합니다. 전 공과 거의 방향만 지금 바뀐 상황이죠? 그렇죠. 자, 역시 안으로 4연속 득점으로 계속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산체스. 자, 지금은 노란 공이 조금 떠 있긴 한데. 네. 자, 한 번 더 갈까요? 더 갑니다. 예. 다시 안으로. 자, 퍼지나요? 아, 그렇네요. 자, 조금 쿠션에서 떨어져 있었던 이 노란 공의 위치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네. 자, 두께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단의 밀림보다는 회전이 많았기 때문에 좀 원치 않게 조금 짧아졌어요. 자, 하지만 초구 성공 이후에 4연속 득점. 이제 레퍼런스의 첫 이닝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 비껴치기. 아하. 1이닝은 공타로 시작하는 SK렌터카. 자,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와 엇각 그리고 최대 회전을 이용을 했지만 네. 자, 살짝 두꺼웠기 때문에 길게 빠져나갔어요. 두께 조절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던 레퍼런스. 자, 이제 박인수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자, 걸렸고 땡크샷 성공. 아우, 뭐 쾌조의 출발인데요, SY. 참고로 박인수 선수는 그 두홍완부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대체 선수로 들어와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 선수라는 것이 팀 분위기 본인도 좀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팀원들도 약간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박인수 선수예요. 네. 그리고 또 이 팀 리그에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빠른 어떤 그런 적응력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자, 뱅크샷 성공 이후에 자, 최대한 아. 깊게 아, 최대한 빼내긴 했는데 맞지를 못했고 키스는 살짝 빼내긴 했었는데요. 네.
자,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비껴치기였기 때문에 네. 키스가 나기 직전에 두께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예. 있었습니다. 아, 최대치까지 뽑았지만 이적구 닿지 않으면서. 자, 뱅크샷으로 두 점을 더 추가시켰던 박인수. 이제 강동구 선수가 등장합니다. 네. 아, 좋아요. 팀의 첫 득점. 네. 자, 지금 타이밍에는 무조건 점수가 나와야 되는 순간이에. 아, 강동원 선수가 좋은 득점 만들고 시작합니다. 네. 자, 보통 이런 더블 쿠션 형태가 많이 밀리면은 그 밀리는 각을 잡기가 힘든데 잘 잡아냈어요. 자,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뭐 강동국도 그랬지만 팀원들도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원뱅크입니다. 네. 너무 굴려놓으면 길어요. 살짝 꺾어놔야 됩니다. 아, 안 아, 맞았어요. 넣었는데. 현재 안 맞았어요. 아, 닿지 않네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 실패하는 강동궁. 쿠션 이후에 키스가 나면서 네. 실패라고 말았습니다. 가운데 흰 공이 딱 끼어 버렸죠. 네. 혹시나 지금 닿았나를 다시 보는 걸까요? 네, 네. 그렇죠. 혹시나 어떤 뱅크샷 이후에 순간 닿았는지를 확인했는데. 자, 자. 닿지는 않은 걸로, 네. 네, 나왔습니다. 워낙 뭐 현장에서는 워낙 빠르게 공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대신 완장을 차고 있는 리더 입장에서는 또 너무 먼 거리여서 네. 확인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Y의 산체스 한 턴이 돌았고요. 아하. 지금 걸리지 않았네요. 네, 약간 큐미스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개를 가로짓고 있는 산체스. 큐미스도 퍼센트가 있는데 약10% 정도의 큐미스가 일어나면서 허공을 지나갔습니다. 네. 자, 레퍼런스입니다. 옆돌리기. 깔끔하죠? 네. 네,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옆돌리기는 그냥 평범한 그런 옆돌리기가 아닙니다. 일목적구를 돌려 빼내기 위한 최대한 얇은 두께와 약간 하단 당점을 이용한 맥시멈 회전을 이용한 옆돌리기예요. 예. 자리가 돌아간 레퍼런스. 직접 맞추기 위해서는 얇은 두께와 약간의 하단 당점으로 시도했을 네. 겁니다. 자, 아무래도 대회전을 노린 걸로 보여요. 이제 네 번째 이닝입니다. 박인수. 아하, 실패하는 박인수. 네, 두께가 얇았어요. 자, 두께가 조금 얇았기 때문에 내공의 속도가 빨라졌고, 그 빨라진 속도가 결국 3쿠션에서는 옆으로 퍼지지 못하게 만든 효과입니다. 그렇네요. 강동궁. 자, 지금은 욕심내기보다는 비껴치기 포쿠션이 가장 좋습니다. 예. 비껴치기. 네, 강동궁도 본인의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공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죠. 그래서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밀림으로만 해결했어요. 자, 6대 3. 자, 중하단 당점을 이용한 빗겨치기 대회죠. 네. 여기서 퍼지면 됩니다. 깔끔하네요. 네. 빗겨치기 대회전 성공시키고 있는 강동궁. 자, 미세한 하단 당점이 내공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자,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강동궁. 자, 어떤 부분에 좀 고민이 있을까요? 공 배치가 일단 어렵습니다. 자, 파란 공을 선택을 한다면 바깥 돌리기보다는 지금 되돌아오기가 좀 나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선택은 회전의 방향을 좀 봐야겠어요. 자, 되돌아오기입니다. 네. 와, 잘 쳤습니다. 아, 예. 기가 막히게 풀어냈네요. 바깥 돌리기 선택을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내공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하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 자, 그래서 자연스러운 밀림으로 만든 되돌아오기 선택이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회전을 한시 그 이상 회전을 주지 않았어요. 두껍게 밀리면서 자연스러운 회전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되돌아오기 선택으로 연속 득점, 3연속 득점,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아, 동점을 향해서 들어가는군요. 예. 자, 리더 강동궁의 4연속 득점. 자, 초반엔 SYE의 시작이 좋았지만 네. 아, 역시 강동궁 리더의 이 역할 자, 팽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이 지금 엄청 긴장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 포스트 시즌 진출권이 확보된 SY 바자르 입장에서는 빡빡하게 경기 운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SY 바자르가 불리합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강동궁. 자, 이번에도 안으로. 라인 나쁘지 않아요. 아, 빠져나 공간이 안 보이네요. 네. 5연속 득점. 리더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첫 세트에서의 모습입니다. 코너를 짧게 돌아서 안으로 네, 성공시키는 적당, 강동궁. 네, 적당히 짧아지게끔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은 부분도 포인트였어요. 네. 자, 단단장으로 네. 갑니다. 야, 다시 돌아오는 길도 많네요. 네. 자, 강동궁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돌아오는 빗겨치기 길게보다는 지금처럼 종단 형태의 더블 쿠션이 확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요. 예. 자, 단단장으로 떨어지는 더블 쿠션. 자,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 하고 있는 강동궁입니다. 네, 자, 무리하지 않고 얇게 툭 올려놓으면 네. 됩니다. 너무 얇았나요? 아, 두께를 너무 생각했나요? 그렇네요. 와. 예. 자, 이렇게까지 얇게 본 건 아닙니다. 네네. 자, 공이 서 있는 위치가 강동궁 선수도 알아요. 건드리는 정도의 두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샷이었지만 아, 의도치 않게 너무 얇게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을 다 통과를 했지만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서
자, 일단 뭐 6연속 득점이니까요. 예. 자, 이제 SY의 산체스. 5이닝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흐름을 이미 뺏기고 있는 SY고요. 네. 자, 산체스 선수의 큐 미스 하나와 박인수 선수의 옆돌리기 미스 하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대회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키스는 뺏고 살짝 닿았네요. 예. 잘 쳤어요. 자, 이 연속 공타 이후에 산체스 다시 한번 추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바깥 돌리기 대회전 이목적구가 짧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공이 절대적으로 밀리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시 방향 당점과 타격으로 그렇죠. 길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자, 힘있게 밀리지 않으면서 대회전 성공시켰던 산체스. 자, 얇고 회전은 많이. 네. 그래야지만 키스가 빠지죠. 자, 코너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동점. 바로 따라붙고 있는 SY. 아우, 1세트부터 두 팀 대단한데요. 네, 네,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라운드 마지막 날, 그리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마지막 날답게, 자, 오늘 경기 정말 박진감 넘칩니다. 엎치락 뒤치락 흐름을 아주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 얇았어요. 그렇네요. 예. 자, 동점에서 일단 만족을 해야만 하는 산체스. 자, 분명히 뭐 이번 시즌 새로 투입이 되면서 뭐 진짜 뭐 흔히 산신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네임밸류의 선수잖아요. 네네네. 자,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방식에서는 아직도 적응 기간이 다 채워지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8대 8. 두 팀 모두 이제 석점이 남아 있습니다. 레퍼런스. 자, 부드럽게 올려 놓고 더블 쿠션 가야죠. 자, 과연 네. 와. 성공. 야. 아슬아슬했네요.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나머지. 예. 자, 하지만 회전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아슬아슬한 만큼 그래도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과연 쿠션을 먼저 맞는지를 봤는데 네, 간발의 차이로 더블 쿠션 성공시켰고요. 자, 강동국 리더와 이야기를 나눴던 레퍼런스. 자, 벤치 타임아웃을 쓰는 것 같죠? 예. 첫 번째 벤치 타임 요청입니다. 두 선수 좀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확신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강동궁 선수가 벤치 타임아웃 요청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임시 완장을 차고 있는 리더 조곤희 선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네. 지금 강동궁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타임아웃 이후의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레퍼런스, 이제 벤치 타임아웃은 다 썼습니다. 네. 자, 정답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대회전인데 3쿠션으로 보면서 5쿠션까지 같이 볼 건지 아니면 5쿠션 외길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바깥 돌리기. 자, 5쿠션. 네, 정확한 타격. 자, 세포인트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SK렌터카입니다. 네. 깔끔한 방법이었어요. 자, 3쿠션으로 직접 가기에는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대한 얇은 두께 그리고 파워풀하게 짧게 감아줬어요. 자, 벤치 타임아웃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한 게 됐고, 자, 이제 세포인트 뭐 끝날 때 끝내야 되는 SK 렌터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짧은 3뱅크. 네. 회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출발! 걸렸어요. 출발! 성공! 아, 마지막은 3뱅크 넣어치기. 이게 끝 맞출 때 잘 끝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